그래서 그런 여자가 좋아. 그런 여자가 확실히 좋긴 하지. 왜냐면은 성욕이 세니까 내가 관리하게 만들잖아. 내가 아르기닌 먹게 만들잖아. 알르기닌이 뭐야? 그러니까 좀 영양제? 영양제. 난 그런 게 말한 거 아니라, 그러니까 리드의 주체성이 여자가 리드하는 게 좋냐, 남자가 리드? 나는 여자가 리드할 때 너무 좋긴 하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리드하는 내가 게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 위에서 DJ DOC의 런투유 안무를 해줄 수 있는 여자. 이 방송을 보는 여자들은 되게 부담감 느끼겠다. 왜 물어봤어? 아, 솔직함이 또 이렇게 역겨움이 돼버렸네. 역겹지 않은데? 근데 맞지? 나도 똑같아. 나도 굳이 따지면 난 받는 걸 좋아해요. 똑같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어? 똑같지 않나? 넌 런투유 할수 있어? 런투이가 뭐야? 런투 Bounce me, bounce me, 빵 bounce, 빵 bounce, 빵 bounce, 빵 bounce. 외로울 땐 나를 불러. 이게 뭔데? 넌 난 모른다. 리드 받는 걸 원해. 나는 가만히 목석처럼 누워 있겠다는 거 아니야? 목석까지 말하는데 짜증나. 난그 사람이 할 수가 내가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는 가만히 목석처럼 누워 있고 그런 프레임 아 씌우지 마, 병신아. 불꽃 아잉 싫어 아우 싫어 오빠 그럴 것 같은데, 불꽃 이지랄 할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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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켜 이럴 거야? 어? 난 보라색 조명 좋아해. 내 안방 지금 보라색 조명 돼 있어. 우리 집에 그래. 짠짠짠. 정류점은 분홍색, 빨간색. 근데 보라색이 뭔지 알아? 무슨 뜻인지 알아? 무슨 뜻? 헤이 약간 구글, 조명 색깔 보라색으로 바꿔줘. 오빠, 나그 노래 듣고 싶어. 아, 뭐야? 아, 씨발. 근데 장난이야. 헤이 구글, 조명 색깔 하얀색으로 바꿔줘. 오빠, 나그 노래 듣고 싶어. 뭐? I will never love again. 스타이즈 본. 주영. 왜? 헤이 구글에도 말해. 헤이 구글 이러면서 말해줘. 왜? 주영. 왜? 노래 듣고 싶으면 듣게 해줘. 저도 뭐? 모르겠어요. 아, I will never love again. 주영. 들려줘. 주영. 왜? 이거 풀 영상에 다 올릴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 걸리면 안 돼. 올리지 마. 싫어. 한 번만 나. 우리 이야기의 끝을 유튜브 시청자도 봐야 해. 나 너무 내 우울한 얘기 많이 했는데. 아, 괜찮아. 너만 괜찮지, 씨발. 상처 있고 그 상처에 대해서 담담하게 얘기한 여자처럼 아름답고 멋진 여자 없어. 너 충분히 멋있었어. 나 알았어. 얘나 이용했어, 얘들아. 좆대로 생각해. 난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해, 괜찮아, 나는. 난 항상 솔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노래 틀어주면 안 돼? 나 노래 듣고 싶은데. 주영, 응? 노래가 그래 듣고 싶어? 알았어. 근데 코트. 스타이즈본? 근데 코트. 응? 혹시 나의 그 특정 그 얘기가 올라간다면. 댓글 관리할게. 알았어, 주영. 아니? 나너 사랑할 수 없어. 주영. 취해, 그만해. 너만 상처받는 사람 아니야. 사람들 다 사는 이야기들이야.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것들이. 말하는 게 짜증나. 뭐가? 말해봐. 정말 못했어. 짜증나. 뭐가 못됐어? 주영 또안 되니까 집 짜는 거야? 야, 오빠, 스타일
사이즈만 불러줘 빨리. 아니 틀어줘 틀어줘. 괜히 눈시울 불키면서 밝은 척하지 마 주영. 아 틀어줘 나 듣고 싶어. I never love again. 조준동 이렇게 하지 마. 기분 풀어줄게. 왜 그래? 너 기분 좋아 그래? 기분 좋은 척하지 마. 표정이 다 드러나 있어. 저기랑이 개 좋은데. I never love. 샬로우. 너. 너무 힘들면 나 불러. 커피 한잔 하자. 미안 나 앞으로 다시 안 볼 것 같아 바람. 왜 그래? 아 왜 그래? 에? 아 왜 그래? 너 지금 나 미워하네. 아 왜 그래? 야 왜 그래? 미안해. 나 말고도 이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할걸? 아 얘 지금 나 손절하려고 그러네. 아 왜 그래? 아 에바. 아 왜 내 말로 그냥 밀어줘. 야야 잠깐만 잠깐만 주영. 왜? 에바야 이건 나 손절하지 마. 왜 나 손절하려고 그래? 왜 뭐 때문에? 아닌데, 뭐가 마음에 남아서 그래? 손절 아닌데? 응? 손절 아닌데? 손절하지 마 주영. 청라에서 청라바닥에서 제일 생각나는 건 너야. 난 아닐 것 같아 이제. 그만 좀 해라. 아 존나게 추억에 뭐냐 이게. 너 뭐, 아 잠깐만 마이크 끌게 마이크 끌게. 남자가 엄청 우울증 환자였잖아. 근데 저 레이디 가가로서 해결이 됐던 거야. 근데 결국엔 레이디 가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상처받았어. 그리고 자살했거든.
나도 너한테 노래 하나 추천해 줄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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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이가 그녀가 옵니다. 그녀는 왜 올까요? 어, 저거 뭐야? 그녀는 울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뭐 하고 싶은데? 뭐? 두아리파? 뭐야? 듀 엣을 어떻게 쓰죠? T-U-E-T 미안해. 그러니까 T-U-E-T 미안, 총 떨어졌어 방금. 미안해. 나 호주 교환학생 출신이야, 오빠.
하지만 전 그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넓은 정말 바다 같은 여자입니다. 지랄 뭐야? 어디가? 이거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쳐오세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맞아 이게 오 맞아 맞아 알겠지? 응 아예 좀 오빠 동생으로서 좋은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네. 이럴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제 방송 냄새인데 말이죠. 내가 오빠 내가 버렸는데 왜 가져왔어? 그녀가 이 방송 냄새를 맡으면 세상 세상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아 정신 차려야지. 그렇지. 어 냄새 안 나는데? 그래 냄새 안 나. 내 엉덩이 깔고 앉았던 건데. 아니야. 귀여워. 주영이는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예요. 여러분들 사랑과 관심으로 많은 아, 플라스틱 냄새 많은 관심과 예 좀 사랑을 부탁드리고 예 저희는 또 이제 또 목요일에 저기 그 아뮤소에서 네. 여러분들을 뵙도록 할 거예요. 그 뒤에 꼭 무대를 설 텐데 예 이게 이 모든 게 뭐 짜고 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랬던 어떤 재밌는 해프닝 그래. 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약간 내 이야기 들을수록 오빠는 나 약간 찐 오빠가 되고 싶지? 아니 뭐야 씨 너의 남자가 되고 싶다. 아니야 오빠 아닌 거 같아. 주영아 아 닥쳐 쉬 넌 어? 더 날 남자로 만들어주네. 어? 날 더 남자로서 만들어주네. 커피 있어? 여기 있어. 너 오빠. 응. 나 아무튼 나 이야기 좀 딥하긴 하지. 나 구했어. 근데 뭐 내가 100% 헤아릴 수 없는 이야기야. 나 좀 극혐이야?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 얘기하는 게 짜증나 블랙분들이야. 근데 싹 100%야 걔한테 물어봐. 응. 좀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 원치 않건 원하건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말을 필터링해서 들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같아. 나는 너무 공개연을 했다 보니까 그 이외의 것은 약간 족 같은 거지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래 이제는 공개연을 하지 마라. 진짜 진심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다. 공견할래. 좋대로 해. 근데 알아서 해. 근데 모르겠어. 난 그랬어 그냥. 직결해 이제 진짜. 진짜 직결? 직결이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오빠? 알려줘. 오빠가 해봤잖아. 그냥 둘이 그냥 비밀로 하고 사귀는 거야. 그러면 오빠랑 예를 들어 오빠랑 나 사귀어? 근데 오빠랑 나 그 굳이 그 예에다가 예 이러면서 강한 부정 놓고 근데 만약에 그 영화를 보러 갔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주영수트랑 코트랑 영화 보러 갔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보러 갔어. 그게 왜? 아 오히려 좋아. 방송 그래, 소재로 그래, 써먹어. 그래 그래 오히려 좋아. 방송 소재로 바로 써먹어줄게. 바로 이거지. 나는 내가 주작에서라도 영화관에 사진 찍힌 것처럼 랄프한테 찍어달라 그럴걸? 아 진짜? 응 개멋있어. 재밌잖아. 시청자들이 진짜? 즐거워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 헐. 너 오빠. 응? 나 주영 스트잖아. 응. 코트. 오빠 깼네, 술 깼네. 진짜 깼어, 주영아. 취한 적 없어, 미안한데. 취한 척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래서 재수 없어. 뭐야, 오빠? 족고수. 근데 오빠보다 내가 술 세잖아. 그치? 저번에 그치? 인정? 그래. 주영이가 저랑 만나고 싶대요. 맞아. 만나고 싶은데 제가 거절했어요 솔직히.
아닌 것 같다. 계속 맞아요. 어 이거는 아, 내가 맞아. 아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속 울더라고요. 어 오빠 나 뭐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아니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니랑 나랑 내 방식 안 맞는 것 같다. 맞아. 얘기했어요. 맞아요. 응. 아 너무 슬퍼. 너무 슬퍼. 미안하다. 아니 아 진짜 그랬어? 맞아. 너 뭐 애기 같잖아, 그치? 울고 나서 코 빨개진 거 보니까 여동생 같잖아, 인정? 아니 그냥 돼지 같아. 진짜? 오빠 같았어? 그냥 넌 돼지상이야. 맞아, 오빠상이지. 꽃돼지상. 너 옛날 별명 꽃돼지였어. 오늘 집에 가서 방송 잘하고 응? 방송 켜서 막 민망해갖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미안해, 그럴 리 없어. 아, 네 방송 잘하면 돼. 민망한 거 뭐니? 알겠어? 오빠 응? 해장 먹으러 가자. 해장 해장국 먹으러 가자고? 응. 주영 응? 윙? 아 왜 그래? 아 나 진짜 그럼 나 진짜 또 이게 시작된단 말이야. 미안해. 그랬어? 응. 나 차였어야 돼. 주영. 응? 방종할게 여러분들. 방종하고 주영이 가는 거 보고 그러고 저기 할게 여러분들. 그래 그래. 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빠 이거 해야 돼, 뭔지 알아? 해야 돼. 오빠도 이 방향. 이쪽. 그만해, 주영아. 아, 이쪽이야. 너 해야 돼. 이쪽. 그래. 더 가.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들. 빠이. 갈게요. 시청자 놀리네? 그럼 주영이 보내고 그러고 전 계속 방송하죠 뭐. 우리 다시 이따 씻어올게. 주영이 보내 계속 방송할게. 둘이 뭐가 있는 거라서 지금 이 상태에서 방송하려고. 나 기뻐. 절대 아니야. 근데 타임 나 너무 기뻐. 우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해 주는 게 감사해. 아 뭐야. 화장실 나갔다. 응? 꼭 갔다. 알았어. 오빠 근데 나 먼저 뭐 알려줘? 착한 방송할게 여러분들. 나 오빠한테 어필하려고 이거 신었어. 그래 알았어. 네. 꼴값 떨지 말고 빨리 갔다 와. 이 아저씨. 시마려. 뒷결 아니라고 신께 맹세한다. 주영이랑 뒤져도 이어질 일 없어, 여러분들. 그만, 이제 그만.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안 할래요. 굳이 저를 깎아먹는 이야기 같아서. 아니 일도 안 복잡해 진짜. 신께 맹세코 주영이랑 더 가까워졌어. 솔직히 말해도 돼? 나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입도 텁텁하고 이빨 닦고 빨리 안방에서 처 자빠서 자고 싶어. 주영 분 그게 내 진심이야. 존나 피곤해. 얘 가는 거 보고 가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니야. 또 카페에다가 이거 너무 장난식으로 끝내서 내가 뭔가 사기 먹은 기분이다, 기분이 더럽다, 코트 원래 저런 새끼냐, 어? 되게 쓰레기 같은 새끼였네, 어쩌네, 양아치네, 이 지랄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런 새끼 하는 그런 새끼 그런 말하는 새끼도 특 찐따임.
찐따지다지 맙시다 여러분. 근데 내가 오늘 또 지금 12시간 가까이 방송하고 있거든요. 지금 11시간째 방송이거든요. 오늘은 방송이 좀 짧을 수 있어요. 11시간 무조건 놀게. 그 3만 개 좀 누가 채워주면 좋겠다. 000 시원하게 방송하기 전에 부탁할게요. 3만 9천 개는 너무 아쉬우니까 4만 개 좀 채워주요. 응? 별풍 터진 지 좀 오래됐어요. 채워줘요. 주영,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응? 사랑해. 아니, 방송에서 일단 얼굴 나오고 얘기해야지. 나? 하고 싶은 말? 응. 나는 너네한테 솔직히 했던 그 사랑이 전부야. 난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 입에 자꾸 주영 헛소리 하지 마. 짜증나니까. 주영 왜? 서른 살 처먹고 너무 좀 애같이 구는 거 아니니? 나 애고 웃고 싶어. 왜? 너 자꾸 그러면 얼굴 프렌치 불독 된다? 오빠 어? 근데 오빠 프렌치 불독 사귄 거야. 어 씨발 오빠. 오빠 뭐 우리 제주도 가자. 왜 또 깨진 접시를 또 다시 이어붙일라 그래. 내가 뭐요? 너랑 제주도 같이 여행 가면 내가 너 너한테 마음 안 생기겠니? 에?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그만해. 시작도 안 할 거라면. 아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내 은비들이랑 배 제주도 갈 건데 오빠 거기에 은방이 아버지 좀 와줘야 돼. 미안해 싫어. 알았어. 은방이 아바이는 되고 싶지 않아. 그 은방이 뭐 갈래? 은방이 외삼촌 되고 싶어. 오케이 그럼 그걸로 추진할게. 귀여워. 너 오빠. 응? 왜 술 깼어? 나 아까 난 진짜 솔직히 진짜 술 취한 적 한 일도 없었어. 진짜로 얼굴 빨개졌을 뿐이지. 너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었어 내 말.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 아니야. 네가 그린 기린 그림. 그게 아니라 그린 오빠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안 치는데 내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었어? 재밌잖아. 그랬어? 데오로얄 뉴로얄 택시 불러라 주영아. 이따 자다가 혹시 이불킥 하면서 기분 더러워질 수 있거든? 응응. 근데 응응 전혀. 아니 너가 기분 더러워질 수 있다고. 나 왜? 그런 거 없는데? 그럴 때는 이불 그냥 시계 한 방 까. 응. 그리고 외쳐. 떠나갈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부만철 격정을 겪고 있는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그래. 한 잔은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 잔은. 오빠 방종 언제 하게? 어? 방종 언제 하게? 나 너 가고. 가. 저. 주영. 응? 부탁이 하나 있어. 마. 뒤에 있는 미니 냉장고에서 응. 나랑 그 사이다 좀 꺼내주겠니? 아, 나 제주도에 오히려 제일 먹고 먹는다. 미니 사이다에서 미니 냉장고. 알아, 봤어. 응. 오빠. 응? 이 뭐야? 이거 뭐야? 홍삼 이거 뭐야? 어 그거 아까 걔가 와서 사준 거야. 너 마시고 싶으면 마셔. 나 안 마셔.
둘이 이제 아미소 말고 절대 따로 방송 안 한다. 아, 맞아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우리는 근데 이미 오빠 내 배, 내 약간 그런 거야. 내 은학매? 그치? 그 정도도 아니야. 라브해. 그냥 라브해.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도 아니고. 아이씨. 사람들 앞에서 아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 아, 이게, 솔직하게 방송하자. 뭐야? 그러면? 뜻이 있고 명분 있으면 주영이랑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방송적으로. 오, 개좋아, 개좋아. 그리고 우리는 아미소 갈 때 같이 출근 퇴근할 거예요. 가죠. 어, 그렇게 할 거예요. 헐, 그거 개좋아, 오빠. 그래. 맞아, 개좋아. 헐, 코다리 아저씨야, 개설레. 뭐야? 날 지켜주는 것 같아, 맞아? 코다리 아저씨는 뭐야? 내 키다리 아저씨도 나 지켜주는 거야? 주영아. 응? 맞다고 해. 그냥 그게 맞아. 아이씨 맞다고 해. 정신 좀 차려. 그게 맞다고 그냥 맞다고 하라고. 이씨. 코다리 아저씨 맞아? 응 맞아. 맞다고 해. 손. 내 코다리 아저씨. 그 노래 알아? 응? 그 노래 뭐지? 무슨 내 헐 뭐야? 배밤이 친 놈 너 그렇게 아이고, 큰손이었죠? 우리 배밤이 친 놈이 또 구차리게를 어머니 나 좋아하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밤이 친 놈, 배밤이 친 놈. 어 사랑스러워. 나 이게 왜 이렇게 귀여워? 여기가 나 이게 귀여워. 이 라인이 이렇게 귀엽지 않아? 왜? 미안. 왜? 뭔데 말해? 주영이는 원래 스킨십을 많이 해. 어, 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해. 내가 좋아하네.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난 진짜 많이 만져.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 같아. 내 편이고 내 편이 아니고 이게 강한 거 같아. 왜 내가 어떻게 했어 오빠한테? 많이 만졌어? 아니 괜찮아. 시청자들이 찐따라 그렇지 뭐. 난 절대 배신은 안 해. 그래. 멋져. 그 모습. 좀 더 멋져주면 안 돼? 응. 멋질래. 응. 재밌었다 오늘 진짜. 인정? 그래. 아, 또 왜 그런 눈빛 보내? 아, 제발 하지 마. 나 진짜 참고 있어. 지랄. 뭔데? 아, 진짜 제발. 뭔데? 유혹하지 말아줘. 너 언제 웃겼어? 아, 방금 그 눈빛, 약 장찌 눈빛 좀 그런 거네. 나 이랬나? 뭐. 아니, 장찌가 아니 누구냐, 여러분들? 마침내. 장찌 그 사람이야. 장찌 겨털. 아니. 장찌 겨털 괜찮아. 뭔데? 아니, 누구지? 오빠. 탕웨이. 탕웨이. 탕웨이 맞아. 탕웨이. 아, 장찌인 그 사람이. 주영. 어. 탕웨이 눈빛 보내지 마. 탕웨이 그 사람 곁털. 내가 탕웨이 눈빛 어떻게 보는데? 탕웨이 눈빛 그만 보내. 누군지? 제발 주영. 내가 탕웨이가 아니고 탕웨이 눈빛. 오빠 근데. 어. 왜? 우리 그거 하자. 뭐? 그만해 이제. 제발 너스레 좀 그만 떨어. 너나 너스레 그만 떨어. 그만 좀 해 주영아. 헐 코트 나 왜 나 갖고 놀아? 뭐 하고 싶은데? 또 같이 앨범 내자고 할 거지? 싫어. 앨범 내. 네. 안 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나서부터는 다시는 앨범 같은 거 내고 싶지 않아. 왜 사회적으로 물이 일으켰어? 날 위해서 앨범을 만들어준 작곡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야. 너 왜 그랬어? 그러면? 그냥 어려서 그랬지. 사회성도 없고 방송에 미치면 이렇게 돼.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지.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맞아.
오빠. 응? 방송에 미쳤나 봐. 미친놈 같지? 너가 봐도. 멋있어. 멋있는... 나들에게 미치고 싶어. 멋있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해서 그 말을 풀이하자면 응. 진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넌 사람 새끼가 아니다. 근데 맞아. 나 사람 새끼 아닌 것 같아.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오빠가 생각해? 다른 말로 좋게 표현해준 거지 너가. 아니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방송 미친 것 같아 라는 얘기는 좋은 얘기는 아니야 절대로. 근데 그래서 내가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어떻게 생각해도 난 신경 안 써. 헐 진짜야. 사실 남은 나에게 별로 관심 없거든. 그럼 나는? 응? 난 너? 응. 너가 뭐 어떤 거 같냐고 방송에? 난 지금까지 관심 있냐고 없냐고 너한테? 뭔 말이야? 왜 또 왜 또 왜 또 관계 확인하려 그래? 아니 너 뭐? 아 허리 아파. 나 찾았어 얘들아. 인정? 왜 또 관계 확인 받으려 그래? 어허 나 찾았어 나 찾았어. 나 방금 좆될 뻔했어. 왜? 이거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대 댔잖아. 이렇게 뒤로 쭉 빼면서 바지가 여기까지 내려갔었어. 진짜. 나 아무도 안 맞네. 어. 나 내가 응디운 될 뻔했어. 진짜.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도 뭐 뒷결이니 뭐니 진짜 가소롭고 웃겨. 그래 어쩌게. 어 아니란 건 여러분들이 알 거야. 왠지 알아? 너 한번 얘기할래. 근데 아니란 걸 알 거야 이제 이미. 이미 알 거야. 어 억지 떡밥, 억지 채팅, 억지 관심. 응? 왜 주영 술 작작 먹어라 너 진짜. 어이 알겠냐? 응? 어른. 주영. 네. 너 택시 안 불렀지? 응. 택시 왜, 불러라고. 나 볼게. 그래 택시 불러. 오빠, 너 집에 언제 들어가려고 그래. 우리 한번 얘기하고 그랬잖아 방종하고. 이거 봐 방종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안 돼 사람들 진짜 오해.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늘 얘기 좀 해줘 우리 대화 내용을. 안 돼 나 방종하고 너랑 얘기 못해. 진짜 씨발 새끼죠. 오빠 근데 혹시 나 진짜 존나 궁금해서 그런데 이렇게 방종하면 막 이래 혼자서 아 저녁 좋아하는 여자 내가 야동. 아 괜히 나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좀 저 뭐야 어 야 고생했다.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야, 근데 오빠 혹시 미안해 뭐 그런 이렇게... 거 생각 안 해봤어? 뭐? 내가 그 모습을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서 그런 거랑. 그게 뭐가 됐고 한 번만 그렇게 해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 틱톡 이렇게 하게 해주면 안 돼? 응? 안 돼, 안 돼. 주영. 응. 빨리 집 가자. 제 빨리 가. 그만해. 그만해. 알았어. 응. 옷 갈아입고 와. 뭐? 뭘? 옷 갈아입고 갖고 갈까? 이 정도 갖고 가든. 그래 갖고 가. 에이씨. 내 옷이 너무 비싼 거야 오빠. 내가 못 입잖아. 알았어 빨래 갖고 갔다. 빨래 갖고 우리 아니 뭘 안 봐 본다니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뭐 야 진짜로 뭐 진짜 사귀었어 우리가? 아니잖아 뭘. 근데 미안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니 안 볼 거냐는 얘기가 웃기잖아. 네가 옷 잊으라 그래 한 거지 그치? 아 옷은 내가 옷이 많이 없어서 그래. 근데 오빠 진짜 아 너무 아, 너무 연기하는 거지? 뭐?
찐따인 척 연기하는 거지? 아니 나는 내가 지금 오늘 4만 개를 받건 3만 개를 받 8만 개를 받건 아 제발 내가 가진 해야지.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는 진짜 소중해. 이 옷 꼭 다시 줘. 뭐야 이거? 나이키. 4만 그러면, 4만 8천 짜리야. 그럼 나 이거 아미 두고 갈게. 저거 30만 원짜리 두고 갈게. 넌 괜찮아? 너의 버리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걸 입고 다닌다. 아빠가 사줬는데 왜 우리 아빠 욕해? 아버지께서 딸의 가치를 작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을 맞아. 그 되게 슬픈 알지. 거다. 맞아. 그 되게 슬픈 거다. 우리 아빠가 나한테 차 사준 얘기 사람들한테 했거든? 뭔지 알아? 들었어 안 들었어? 오빠 그때 바꾼 돈 보고 있었지? 넌 근데 나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어. 오! 나 오빠 보고 배우고 싶어. 이 바지? 7년째 입고 있는 나의 똥바지. 멋있어. 똥바지. 나 멋있어 근데. 쿠팡에 샀어. 근데 멋있어. 7천원짜리야. 나 멋있어. 멋있어? 응. 아 왜 또 스킨십하고서 어떻게든지 또 꼬시려고 또 개작 또 발악 좀 그만해! 나 너랑 안 사겨! 이씨! 그만해 이제. 대놓고 얘기했어 이제. 아 고마워. 아, 존나 고마워. 그만해. 너 오빠. 스킨십 좀 그만해. 어. 너 뭐 보면 또 남자들 이렇게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아 여기 안 튀어났다고? 그건 네가 알바가 아니야. 너 오빠 없어. 미안해. 나 미안한데 나 집에서 오줌 안 짜서 싼 사람이야. 안 짠다고? 뭔 나 사서 오줌 안 싼다고. 오줌 쌀 때 앉아서 싼다고. 왠 줄 알아? 어, 왜? 담궈서 써거든. 알았어. 그러면 안 튀기거든. 재밌었다 지영아. 아면서 같이 출발하는 거야. 괜히 또 괜히 또 집에서 이불킥 가고 민망해가지고 나 나한테 연락 못 하고 바보짓 하지 마 알았지? 나 마중 나면 안 가 아니면 안 가. 마중 나와 빨리 그만. 화면 밖에서 나갈 거. 아, 알았어 이건 좀 솔직히 BJ에 대한 이미 얘기. 알 거야 이 사람들이. 녀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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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마. 바비 바비. 오빠, 여기 방에 닌다처럼 살지 말아. 놀라킹. 아. 빨리 가라 좀. 키스 1도 안 했어. 키스 1도 안 했어. 뭔 족소리야.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현관문 닫고 갔어, 전마. 그만 좀 해라. 아따, 나 이거 진짜 이러면 내 앞으로 방송 어떻게 하냐, 다른 BJ들이랑. 여러분, 나 못해. 진짜로. 그만 좀 해, 이제 여러분들. 응? 알겠지. 뭔 소리? 제 문 닫고 갔다고. 아니, 씨발, 진짜. 그만해.
그만해. 나도 띡 소리 들었어. 저거 현관문에서 난 소리야.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만. 와, 씨발, 미치겠다. 좋을 대로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사실 그거야. 아닌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방송 이쪽으로 솔직히 볼 자신이 없어. 예, 그게 너무 컸어. 방송이랑 같이 해나가고 싶었어. 내가 이거 너무 방송에서 막 이런 걸 다 해결하려고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 무슨 연애?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강아지 산책 솔직히 힘들어. 날 바꾸려고 한 여자는 나는 못 만나, 여러분들. 진짜 찐이야, 이거는. 팩트야. 어. 이거 팩트야. 나를 바꾸는 여자보다 나를 편하게 해준 여자가 난 좋아. 뭔 말인지 알죠? 진짜로. 뒷결이니 뭐니 여러분들 아무리 얘기해봐. 아까 방송에서 봤던 거 그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 이미 문 닫고 갔다니까 여러분들. 가는 거 보고 왔어. 네. 아니야 아니야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고 어 우리 사귀어요. 우리 사귀고 우리 이미 사실 사귀고 있던 사이였는데 기가 막힌 대본과 주작과 연기였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 어? 어? 얘도 있어. 맞아. 어. 됐지? 아 나 근데 진짜 존나 개피곤하다. 오늘 또 방송 12시간 가까이 했네. 11시간 반. 재밌었으면 됐다. 재밌었으면 됐어. 아, 근데 입도 텁텁해. 담배도 그만 피고 싶다. 아, 죽겠다, 그냥.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랄프와. 어. 랄프와, 랄프. 집에. 랄프 오면 갈게. 됐지?
아니 갖다 쳐도 왜 아까 나가기 전에 둘 다 정적 상태로 1분 동안 뭐 했냐고 발소리만 들리고 키스했잖아. 미친 소리 한다 진짜. 아, 얘기해도 돼? 그냥 안아줬어. 안아줬어. 아까 너무 많이 울길래. 어. 그게 전부야. 뭔 말인지 알겠죠? 어. 끝이야. 키스 뭐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어. 알잖아. 뭔 말인지 알죠? 예. 네. 저 진짜로 나 진짜 내가 이거를 깨줄게. 내가 암유소 끝나고 나서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니 다음 주 아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이럴 때 나 진짜 좀 더럽게 방송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에? 바로 깨줄게. 진짜 대가리 존나 깨줄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씨발 너무 더러운데 다시 보기 없고 유튜브에 안 올릴게. 금요일 날 내가 한다. 오케이? 내가 섭외비 줘서라도 할게. 됐지? 갈게요 저. 아 나 진짜 너무 피곤해 솔직히. 양주 이렇게 많이 먹은 거 너무 힘들었어. 저 갈게요. 아 나 너무 피곤해 진짜로. 갑니다 여러분들. 재밌다. 재밌어. 마음대로 생각해. 갑니다 여러분 진짜로. 오늘 저녁 11시 올게요. 근데 오늘 방송 저녁엔 좀 짧을 거야. 예, 왜냐면 다음날 암유소 있으니까. 예, 주영이는 이제 목요일 오전에 보실 거예요. 갑니다.